비행을 하게. 난 유지혁이야? 넌 누구니? 인생에 다 그런 거 없지. 인성이 여기서 나타난 거야. 얘는 결과야. 넌 내게 반했어. 가장 친한 친구가 기억을 잊는다면 자욱이. 맞아서. 자욱아, 너 차 없었던 거 알지? 자욱이 차를 내가 딱 타고 나와.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 맞다, 너 차 카니발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카니발 내 차 키를 주고. 차 없었어. 차 가장 친한 친구. 브라보 기행을. 뭐가 제일 먼저 알려준 거야? 기억 잃었다고 제일 먼저 알려준 거 같아. 어떤 선수 생각하셨어요? 태인 형이야. 얼만큼 기억 잃었는지. 영 끊어야지. 왜?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 장난이고. 어디서부터 기억나냐. 정신 차려라. 기억을 잃었으면 기억을 잃었다고 먼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괴롭혀. 나를. 나 많이 괴롭혔다. 이렇게. 나한테 돈 빌린 거 있으니까 갚으라고. 한 5,000만 원? 어떤 선수 생각하셨어요? 제일 멍청한 사람 골라. 시찬이는 네. 이 머리가 빨라서 안 속을 것 같고 동재가 속을 것 같아요. 동재한테 돈 빌린 거 갚으라고 먼저 말해줘야겠다. 진짜요? 친해서 나랑 안 친한데 동재. 많이 컸네요 동재. 친구 사이인 거 말해줄 거예요? 아니요. 어떤 관계라고? 채무자 관계. 채무 관계. 알겠습니다. 이름 먼저 말해줄 것 같아요. 원준이. 성격은? 개떡같다고. 아 그냥 너 이름은 원준이야. 네. 뭐 개떡같아 이렇게. 네. 근데 이런 것도 요즘에 뜨는 거예요? 요즘 좀. 하늘이가요? 네. 형 지금 기억 잃은 거 아니죠? 내가 기억을 잃은 거 같아.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진짜? 한대 때려야죠 머리를. 그냥요? 네. 기억하라고 기억 날 때까지 때릴 것 같습니다. 당신인데 절 때리세요. 그냥 때릴 것 같아요. 엉덩이는 절 때리고 싶은데. 뭐한 거야? 잃는다면 뭘 기억이 없는데 뭘 얘기해? 기억을 찾아줄 약간 노력이라던가. 내가 노력한다고 돼 그게? 난 유지혁이야? 넌 누구니? 아니 뭐 기억을 잃었는데 근데 뭔 얘기를 해? 그 얘기 없잖아. 해줄 말들 너무 많은데 비방용이라서. 요즘에 안 보이는 선수 호성이? 뭐라고 하실까봐요? 이번에 안 보이는 오래됐는데 인생이 다 그런 거 열심히 해라. 넌 이용형이고 세상에 멍해져요. 많은 선수들이 널 좋아하고 팬들도 널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언젠가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날 때까지 열심히 하면 지금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거야. 난 다큐야. 완전 F 같으셨어요. 제일 먼저 말해줄 건가요? 자욱아 너 차 잃어버렸다고. 너 차 카니발이야. 자욱아 내가 너 말했는데. 넌 아니네? 저 이랬어요. 자욱한테. 자욱아 너 차 카니발인데 카니발 찾기 줄까? 너 차 내가 다 말하는 거야. 민우 형한테 얘기해주셨어. 민우 형한테. 형 저한테 돈 빌려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주기로 했는데. 스킬이 크시네요. 네, 나한테 얘기해줘. 뭐요? 나한테 얘기해줘. 나한테 해줘. 창윤 형이 기대하고 있을게. 영호 형, 장학 선수 있잖아요. 병원 데리고 가야죠. 창윤 선수, 병원에. 기억을 잃었어요, 창윤이가. 저랑 제일 친해가지고. 95년생이 없을 수 없어요. 장민 선수, 어떤 선수랑 가장 친하세요? 영웅이가 바로. 나 그 옆에여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기억을 다 잃은 거예요?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억을 살려줘야죠. 야구 하면은? 너 사실 네. 야구 선수였어. 네. 되게 잘했다고. 안녕하세요. 같이 할게요. 네. 잠깐만요. 지찬 선수 어떤 선수 제일 친하세요? 지찬이 물어보려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이름은 김재욱이고 나야 사람들은 뭐하러 나와는 있어요? 아니면 너랑은 채무관계 없다 좋은데. 어 그거 좋다. 그거 좋다고 근데 신고가 좀 못됐긴 하네요. 인성이 여기서 나타난 거야. 전 선수는 어떤 선수 하실까요? 지천이 현준이 현준이 어딨어요? 저 기억이라고 뭐라 해줄 건데 너가 나 사랑했던 거 머리 나갈까요? 현준 선수는요? 저요? 네. 저는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저 재혁이 형이요. 재혁이 형 저보다 어리다고 거짓말 칠까요? 아니 태인 형이 기억을 잃으면 이제 제 후배였다 생각하고 와 물 가져온다. 와 너무 더운다. 오 잠깐. 태인 선수. 네 알겠습니다. 체지감이 태인 형이 좋아. 태인이는 맞지 못하니. 그 지광 선수. 가족도 기억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족이 좋은 기억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족도 기억하라고 할 것 같아요. 승현 선수는 지광 선수 평행님 맞지도 알려주시죠. 네? 평행님 맞지도. 네, 저기 대전에 꼬런 냉면이라고. 시즌 끝나면 담이치기라고 친구가 영원밖에 없네. 영원 선수? 친구니까 인사할 것 같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안 먹었던 거라. 그래서 다시 다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아니, 다음 몇 살이죠. 그랬다, 엄마. 아, 친구 사이였던 걸 다시 밝히실 거예요. 네. 너, 나 저기 있다. 뭐 안 할 거야? 네. 후배나 선배도 있으면 큰일 나네. 뭐? 응답이다. 네, 그렇게 하죠. 친구였다. 이거 3대문이지. 밝은 시작. 이거 밝아야죠. 그래서 밝아요. 후배도 맨날 있겠지. 네, 재현 선수 기억을 잃으면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우리 조심. 야, 가만히 있어. 한 장 장난 줘요. 12 그런 쪽으로 가는데 희씨도 가만히 있어요. 친구인 거 안 밝힐 거예요? 친구 못 밝혀요. 너 원래 되게 얌전한 애다 이렇게 말해야죠. 세뇌? 네.